무자본 M&A 세력이 회사를 인수한 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대구 지역 코스닥 상장 기업 셀피 글로벌 소식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소액 주주들이 주주조합을 결성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서면서 현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대부분인 소액 주주들은 상장 폐지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총장에 들어가려는 소액 주주들과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셀피 글로벌 주식 거래 정지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결성한 주주조합은 지분 2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 해임을 시도했습니다. 총 발행 주식 43.5%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98%가 찬성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은 채웠지만 해임에는 실패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해임 결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8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초다수 결의제 정관 조항을 들어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주주조합은 기존 주주들이 주주제한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사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 경영진은 1년 반 동안 어떠한 조치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장 폐지는 불보듯 뻔하고요. 그 만 명 넘는 주주는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다 잃게 됩니다. 만 천 명에 이르는 셀피 글로벌 주주는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뒤 올해까지 2년 연속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자 속이 타들어갑니다. 회사가 살아야 거래 정지가 풀려서 제 본전만이라도 1,500만 원만 제가 투자한 그 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끔만 좀 해주십사. 정말 너무너무 주총장에서 정말 우시는 분도 봤고요. 회사 측은 거래 정지를 초래한 전임 경영진은 지난해 해임되거나 사임했고 현 경영진은 무자본 M&A 세력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개선을 위해 원가 절감과 함께 장기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회의를 열었다가 결론을 내지 않고 석 달가량 개선 기간을 준 뒤 이달 말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